안녕하세요, 우리 소중한 짱조림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검색하다가 진자림 창피함이 웃긴 월드컵이라는 게 있길래 한번 봤더니 좀 창피한 짤들이 많더라고요. 일단 여기 원정상처럼 웃는부터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요. 아니 원정상처럼 웃는 게 도대체 아 짜증 아 하여튼 그래서 진자림은 이 중에서 뭘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는가, 진자림 창피하며 웃긴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게요. 뭔가 이상한 진자림 대 흑역사 생성된 불쌍한 진자림. 뭔가 이상한 진자림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진자림 되게 예쁜 사진인데 이제 제가 이쁜 게 이상한가요? 그냥 내가 19살인 게 이상하지? 이제 21살 진자림은 그때 모습이 없는데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 지금 제 이쁜 사진 가져와 놓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형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그냥 예쁘다, 풋풋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뇨. 맛있고 자림은 화장 떡칠이었는 지금이 찐 이쁘다. 그쵸? 아니요. 별로 그 흑역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흑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놀릴 거리가 생긴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서 자칭 흑역사는 딱히 막 창피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아 그리고 이것도 안 창피해요. 그리고 제 19살도 창피하진 않아요. 저는 이 사진의 위화감이랑 뭐 이상하다는 느낌 하나도 못 받아서 차라리 흑역사 생성된 불쌍한 진자리. 흑역사잖아 그래도 말 그대로. 변태 진자림 vs 애교부리는 진자림이요? 변태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애교부리는 진자림은 전 이거 하나도 안 창피해요. 아니 애교는 그냥 뭐 지금도 부릴 수 있는 거 아닌가? 아 지금도 애교부리는 진자림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서 변태처럼 웃고 있는 이 사진이 조금 더 창피하다 이 말입니다. 아니 이렇게 생긴 짤을 도대체 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? 이거는 대놓고 저를 매기는 거잖아요. 아 이건 진짜 물만두잖아요. 오른쪽은 귀엽다, 뽀뽀하려 하는 건 귀엽다. 이건 뭘까요? 진짜 이건 뭐예요? 왜 놓으셨죠? 아 미치 못생겼어. 옛날에 못생긴 조개가 있었어. 걔가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.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진자림 vs 섹시한 자림의 웃는 모습. 두 번에는 모순이 있습니다. 어떤 모순이요? 절대 섹시는 빼세요. 절대 아니라고요?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면은 여러분들 눈 하트 뿅뿅 돼가지고 섹시하다 하실걸요? 농담입니다. 술 먹었던 날이 조금 더 창피한 날이긴 했습니다. 원정상처럼 웃는 진자림 vs 주디가 된 진자림. 뭔 개소리야. 뭐 굳이 얘기하자면 원정상이 저를 따라하는 거겠죠. 제가 원정상을 따라 웃겠어요? 그리고 주디가 된 진자림,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저랑 좀 잘 어울렸던 코스프레라고 생각해요. 이 주디가 된 진자림은 별로 창피하진 않은데 이거는 서술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네요. 나는 치킨 막대. 와 깜짝이야. 이쁜 어린 사진도 많은데 당시 채팅에서 논란이 많았던, 그때 당시 채팅창에서 자림님 어릴 때보다 지금 자림님이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? 앞에 맥주아님 어릴 때 너무 못생겼었어요. 제가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은 원래 어른들이 애기들 보면 애기 너무 이쁘다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아유 공부 잘해야겠다 엄마한테 그랬던 거예요. 어릴 때 못생겼어서 지금이 좀 그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애기 때 사진이 조금 더 창피하다. 뭐야 이 사진은 또. 얼굴이 왕대두인 진자림 vs 귀여운 진자림. 아니 귀여운 진자림은 전혀 창피할 것이 없죠. 근데 얼굴이 왕대두인 진자림 이건 진짜 개못생겼다. 왜 이렇게 생겼... 네 얼굴 나네? 그래도 귀엽잖아요. 귀여운 진자림은 그냥 귀엽게라도 나왔으니까 조금 꾸깃꾸깃한 얼굴에 이 사진을 고르겠습니다. 8강 원정상처럼 웃는 진자림 vs 식당에 놀러온 어린 진자림. 이거 사실상 결승인데 사진 자체는 식당에 놀러온 어린 진자림 훨씬 부끄러운데 원정상처럼 웃는... 와... 오른쪽 팔각형. 야!
애기한테 왜 그래? 아야 진짜잖아. 안 그래도 지금도 약간 턱이 각져 있는 건 비슷해서. 미안. 지금은 육각형. 다른 육각형. 그만해 좀 이 수학자들아. 진짜 말넘심이네요 진짜로. 또 놀리네.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진자림 vs 얼굴이 왕대두인 진자림. 오른쪽 콧등 누른 것 같은 키키. 콧등 누른 것 같다고요? 아 미친 진짜네.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. 이건 뭘까요 vs 식당에 놀라온 어린 진자림. 식당에 놀라온 어린 진자림. 사버 서세이. 아하. 아니 사 vs 에이지 뭔 소린가 했는데 사각형 팔각형이요?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제 얼굴여가지고 왜 그러세요? 저 진짜 양악수술 마려워요 이제. 그만하세요 진짜로. 저 왼쪽 사진 지금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읔키읔. 나는 얼굴은 좀 각 없고 동그란 얼굴형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팔각형이 좀 더 원에 가깝잖아 그치? 그럼 팔각형이 좀 더 나은 거 아닐까? 근데 이건 뭘까요? 약간 시나모를 닮은 거 같은데. 아, 이렇게 눈 이렇게 돼 있는 토끼 있잖아요.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마시마로 이거 닮았어 그치? 왼쪽 사진 마시마로 닮지 않았어요? 좀 귀엽기라도 한데 오른쪽은 진짜 결승전인데요. 여기 한번 배팅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. 가운데가 가장 이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할 뻔. 아 왜 그래 진짜로. 아, 나. 어린 진자림 11% 왕대도 진자림이 89% 이상 동영의 성질과 원리를 배우는 방송이었습니다.